지방 분권주의자가 우리가 여기 해준 데만 되게 높은데? 왜 그러지? 성직자가 있어서 오히려 지역 불안정성이 떨어져야 되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지금 과잉 학습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지방 분권주의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지방 분권주의자. 티벳 농민 땅 좀 요구할까? 요거 하나 좀 막아줍시다. 발람 많이 나는 것 같아. 인력이 안 차네. 아 양을 찍어야 되나? 그냥 귀족으로 귀족 찍지 말고 양? 양을 가야 되나? 인번 좀 올리자고요. 예. 농민방 하나 팔려는 거 올려갖고 이젠 나왔습니다. 종교전쟁. 외교도 좀 올려야 되고 외교 기술 좋은가를 먼저 봤죠. 아 이거 좀 외교 태클 올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요. 모자르네요. 38 됐고 노가이 발라무니가 막아줘야겠어. 반란은 없지. 외교 안 올려서 반란이 일어날까? 외교랑 반란이랑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을까? 외교랑 반란이랑? 없을 것 같은데? 돈이 안 벌리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외교랑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간신히 잡았어. 양 찍어야겠다. 인력 너무 소비가 이거 반란 때려 잡느냐고 인력 다 쓰네. 양 가야겠네 그러면. 양 가. 아 개종했으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개종했으면? 농민발랑 건너왔어. 이렇게 건너고 난리야 남의 땅으로. 란상 쪽의 클레임. 다비엣이 거의 멸망했네요. 다비엣이 대월 전통 있죠. 란상에다 먹기를 기다렸다가 먹어야겠다. 그쵸? 아바나 먹읍시다. 예, 이거 계정 이벤트 안 뜨는 것 같아요. 이제는 파벌이 없어져가지고 안 뜨는 것 같아요. 18,000. 폴란드가 여기까지 왔네. 왜 어디 갔는데? 어디 가나? 카자 민족주의자. 반란 잡아주려 오나 설마? 예. 네. 나도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지금. 반란 잡아주러 왔나? 그냥 가네 또. 섭섭하게. 잠깐만 지휘관. 왕정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왕정 그냥 버팁시다. 양을 가야겠네요. 양이 필수인 것 같아 이번 버전 와서.
요새 시스템 생기고 나서는 양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찍어보려고 그랬는데 양을 아무래도 그 보충되는 속도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리투아니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맹. 잠깐만, 병력 잡아줬네. 딱 요구는 못하네요. 클레임 하나 더 반대로. 카프? 이건 뭐지? 아, 크림 땅 하나 남았네. 리투아니아 귀족 찍었나요? 아직 안 찍었죠. 아직 똥땅은 안 됐죠. 그러면은 크림한테 아니 먹여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아, 양 공방 좋다고요? 양 공방. 양 공질? 양 공질이 좀 나으려나? 근데 이거 먹여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땅이 싸요. 싸서 뭐 그냥 박는 것도. 지금 외교 관계가 너무 안 줄어서. 동맹을 하나 더 해서 모스크바 한번 더 칠까? 88년 노가이. 다음에 노가이 합병해야 되고요. 다 먹여줬기 때문에 노가이 합병해 주고. 우즈벡 다음에 속국 한번 해야 되고. 78%. 리투아 동맹 맞고, 모스크바 뚫고 스웨덴 갑시다. 스웨덴 동맹이 별로 없네요. 스웨덴 갑시다. 스웨덴 같이 폴란드랑 리투아니아 끌어들인 다음에 리투아니아 칠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리투아니아 동맹 안 되겠죠? 적대적이라. 리보니안 관계 개선. 78.7% 인력이 없어. 아이. 인력이 없어요. 10년대 뽀개버려. 아닌가? 아, 지원분권주의 나왔어? 아, 얘 너무 많이 나와. 지원분권주의자. 제일 무서워. 이거 다 가야 돼. 천리행군 다 가야 돼. 본토는 병력으로 막고 용병을 뽑아서 외곽을 막아야 되겠다. 다 일로 와, 다 와, 다 와, 다 와. 분권주의제가 제일 짜증나. 아, 사기야, 사기. 날 너무 괴롭히고 있어. 이거 요상 승낙하면 안 되죠? 자치도 올라가죠? 너무 많이 나와. 통합 하나 했고요. 컬친. 그런데 뽀개 버려야겠다. 위로 올라와서 뽀개자. 개종 한번 해주고. 그런 다음에 노가이 관계 개선하고 노가이 합병하면 될것 같고요. 여진도 관계 개선 한번 합시다. 누가 요구하는 거죠? 성직자? 최소 몇 프로죠? 10%? 인본을 다 찍어야지 인형 가격이 할인되는데. 자, 인형 기술, 아니, 행성 기술 향상. 하나만 찍자. 이대 대명도. 무역 효율 10%, 오케이. 그냥 갑시다. 그냥 계속 찍읍시다. 다 찍고 인형 가격 할인된 다음에 이념 찍죠. 군사가 남는데. 아이, 큰일 났다. 군사를 찍어야 되는데.
인력 없다. 행군하면서 인력이 다 죽네요. 자, 8000 없애버리고. 어, 영감 민족주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10. 어, 괜찮은데. 마이너스 3이면 안 생겨야 되는 건데. 반란이 워낙 민족이 많다 보니까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천천히 올래? 복장 걸린다 얘들아. 본토에 병력 갖다 놔야겠다. 같이 때려. 아씨 올라갔어. 비단 거래 효과 수영문화 인계치 마이 10%. 같이 가지 뭐. 일로 와. 그렇지. 플러스 10원 괜찮아요. 네. 누가 91이야? 아 야르칸테요. 아 한참을 때려야 되는데 야르칸테 치려면.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같이가. 아 폴란드 오나요 지금 도와주러? 진짜로? 오야 땡긴데. 잡았고. 지금 위쪽에 밑에 쪽에 40년대가 문제네요. 정우성 하나 해놓고 49, 50년대 다 돼가네. 공성 21%. 본토에 갖다 놔야겠다. 분권주지가 제일 무서우니까 본토에서 막고, 본토는 이렇게 막고, 남은 병력은 뭐 저 바깥쪽이니까 한두 개씩 보내서 막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권주의자만 없으면 돈이 벌려서 상관없는데. 됐어. 야 폴란드 너 괜히 왔다. 야 내가 막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됐어. 신세 질 수 없지 폴란드 찡. 내가 막았다. 뽑아갔고요. 6.8년대 근데 군사들 이걸 어디다가 써야 되나? 군사 포기가 남는데. 군사를 너무 일찍 군사를 너무 일찍 올라갔나 올렸나 보다. 그냥 맨 이거 그냥 맨파워 올려줄게요. 딱히 지금 쓸 게 없죠 군사 쪽에. 군사 저기 장군 뽑는 거 말고는. 엠파워나 올려야겠다. 수도적이 너무 허접해서. 아 지금 올리긴 좀 아깝고요. 엠파워나 올립시다. 아이고 여기 다 됐네. 베이징 쪽 올리고 싶은데 공성을 해야 돼서 좀 기다립시다. 이 돈은 돈이 많으니까 이 돈 갖고 빚이나 갚고. 어? 안전도를 열어봤다고? 표 올리고 개정하고 빚 갚고. 아 빚 200원 더 모아야 되죠? 돈 남은 돈 더 들어오면은 테크나 올려야겠어요? 테크나 아니야 저 건물이나 올려야겠어요. 자 귀족 10 영향 잃어버렸다고? 로열티? 괜찮아.
자, 브라티아 보이네요. 브라티아 하나 먹어볼까요? 인정. 브라티아 클레메나 만들어 봅시다. 야렌. 야인. 관계 개선. 발란도 얼마죠? 4.1. 괜찮은데. 4.1인데, 씨.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자, 데크. 외교적. 외교적 관계 하나 더. 됐어. 투사 소요시간 좀 줄었고. 그럼 5분의 4죠. 그러면 하나 더 속국할 수 있고. 우즈벡. 동맹 하나만 더 가져가자. 리보니안. 리보니안 갑시다. 리보니안 동맹. 땅 뺏기는 괜찮은데 지금 코어 비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모을게요. 예, 돈을 좀 모으고 코어 비용 모아서 리콜. 아, 지금이 고비인 것 같아요. 예. 자, 외교 인력 변동치 177번에 111. 안정도는 놔둬야 되고. 요새 어즈베 속국? 이거는 비용이 아깝잖아. 행정비용이. 자, 변절자 대장군 다이아는 거나 명예 10. 에이, 포인트 하나 더 얻읍시다. 행정력 포인트 얻었네요. 노가인 합병해줘야 되는데. 108 부가적 봉신 한참 걸리겠네. 타이렌트 오버로드? 이건 뭐, 무슨 뜻인가요? 타이렌트 오버로드? 나에 대해서 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저에 대한 관계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동이 열망이 있어서 그렇구나. 테크 때문에 차이가 35%니까 테크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교 테크를. 네, 외교 테크 올려야 될 것 같고. 내셔널 포커스. 에이쥬 있는 거? 아, 야레칸트를 먹여주자고. 또 외교도 모자르는데 지금. 외교 포인트도 모자라서. 아, 리턴의 고난의 시간. 다행이다.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 멸. 페르시아 옆에 아프가니스탄 크게 생겼네요. 약간 동맹 많은데요? 점프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동맹이네요. 클라인만 우선 만들어 놓을게요. 땅에는 좀 뺐죠. 줄진 모르겠지만. 콜라. 콜라지요. 땅은 큰데 별 실속이 없는 것 같아. 버스 14. 정부 10이 얻었고. 브라티아 땅 줄 그냥 달라면 줄까? 예, 전쟁 거는 게 낫겠죠? 브라티아 뭐 14K. 전선포. 용병이나 먼저 뽑고 갑시다. 용병이나. 못 뽑냐? 돈이 없어? 왜 안 돼? 또 왜 안 돼? 다시. 10. 왜 안 되지? 인력이 없다고? 용병인데 왜 인력이랑 상관 있어? 희한한데? 아니야. 따로 뽑아야 되나? 씨. 72년대나 뽑을 수 있는데?
전분판이 작동을 안 해.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돈 있는데요? 왜 그러지? 얘들 휴가 갔다 그러던데. 이거 하나 좀 고치고 휴가 나가지. 역설사. 자, 티벳 초콜릿 하나 더. 체력 투사 효과. 오케이. 11년대 정도면 뭐. 전쟁 갑시다. 아, 베이징 아니야. 근데 너무 들어가. 아, 수도 옮기는 건 좋은데. 옮기는 건 좋은데요. 포인트가 700에 들어간다니까. 행정력이 그냥 공짜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공짜로 옮길 수 있으면 좋죠. 700에 들어간다니까. 나도 몇 번씩 옮겼지. 이 상태로 가야 돼요. 계속 어쩔 수 없어요. 리턴 망했는데? 유부니아, 동맹치아. 관계에선 좀 더. 군사테크. 아, 이제 찍을 수 있죠? 오케이, 전멸 시켰나? 뭐 시켰네요? 쫓아가. 리콜. 자, 군대 개혁. 이건 좋다. 예, 육군 사기 20%. 오케이, 900포인트 거기에 할인된 가격으로 찍을 수 있는. 좋습니다. 육전 0.25, 육군 사기 1, 아시아 집단 보병대 바꿔주죠? 아시아 집단 보병대 병종이 얼마 없네. 어? 야, 근데 왜? 야, 용병은 왜? 이거 용병 아니야? 용병 병종이 왜 바뀌지? 이겼긴 이겼는데 씨 깜짝이야. 용병도 자동 업그레이드 된다고요? 진짜로? 씨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맘 놓고 옮겼구만. 아씨, 전멸 좀 시켜라. 개좀. 아, 죽여. 공성합시다. 아, 플러스 12특허 괜찮아. 용병 쓸 수 있네요. 지휘관 박 하나만. 아, 왕이라 별로. 오케이 승리. 일로 튕겨 나올 거니까. 너 죽었지? 여기 전멸시킬 수 있겠어. 어? 옆으로 가니? 씨, 간악한 놈. 아, 속국당에서 원래 뽑을 수 있지 않았나요? 용병을? 점령된 땅이랑 속국당에서 원래 뽑을 수 있지 않았나요? 외교관 논다. 자, 야르칸트 클레임 하나 더. 콜라 했고. 타클라 마켄? 쿠라, 쿠, 어. 화르칸 티베 크림 하나 더. 다 만들었나? 그럼 아바. 서구 한 대를 포인트 쓰는 게 뭐예요?
서구한 달에 포인트 쓰는 게 막혔다고요? 타글라마칸? 사막 이름이에요? 똥땅이란 얘긴데? 오케이. 어? 골든오드? 아씨 열 빼봤는데 변력타 폴란드가 막아주려나? 20년대랑 20년대만 보내놓자. 용병이랑 20년대만 가야겠어. 소장농사의 불만. 아 제발 안정도는 건들지 마라. 2칸 잃어버려. 아 포인트 다 쓰는 거? 서구가 끝난 달에 포인트 다 쓰는 거? 그거 원래 없었어. 그거 막힌 지 꽤 됐어요. 그거 999포인트 이상 모을 수 있는 거 그거 패치된 지 꽤 됐는데 1.10 때인가? 그때도 999 이상 있을 때도 한번 찍을 수는 있는데 찍으면 포인트가 999 다 이상은 다 날아갔었어요. 그건 원래 있었던 거. 이번에 바뀐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내가 언제 알았냐면은 일본 아니 아니야 저기 하여튼 예 패치됐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서고한 다음에 1.7이었나? 1.7 버전이었나? 그때는 계속 올릴 수가 있었는데 두세 개 정도 서고가 끝난 다음에 바로 올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 올리면 999 이상은 다 날아갈 거예요 포인트가. 자 브라티아 협상하자. 이제 위신이 플러스로 돌아서나요? 개종까지 해주고 돈 받고 1557. 와 여기가 금이었네. 여기가 완전히 대박 나라였네. 1557 땡큐. 아이고야 고맙네. 자치도 올리고 원주민보다 돈 많이 갖고 있었구나. 금이 있나 설마? 아 금이 있네. 아 모피랑 금이었구나. 어휴 부자 나라셨네. 어 폴란드가 막아주고 있어요. 땡큐. 아 이런 행운이 이런 행운이 정치가 다이 이거 좀 돈 좀 얼마지 제 정산을 하고 나서 고용을 해야겠다. 자 모피 어 저기 야르칸테 땅 요구 뭐 사막 요구하고 요새가 있네요. 티벳에도 땅 요구하고 레봉은 몇 번을 요구하는 것 같아? 레봉? 아바도 하나. 몽페이. 켄퉁.